안녕하세요. 오늘은 향긋한 달래에 짭조름한 양념이 어우러져 다른 반찬 없어도 밥 두 공기 뚝딱 가능하게 만드는 달래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달래를 손질해 주는데요. 일단 달래에 묶여있는 고무줄을 풀지 마시고 손질해 주세요. 동그란 알뿌리 부분 중 지저분한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준 뒤 뿌리 시작 부분에 동그랗게 뭉쳐있는 흙덩이를 떼어줍니다. 손질한 달래는 찬물에 2분 정도 담가 달래 주변에 묻어있는 흙과 이물질을 불려준 뒤 달래 뿌리 부분을 손에 힘을 풀고 살살 가볍게 문질러가며 찰박찰박 씻어주는데요. 찬물을 3번 정도 갈아가며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달래를 씻을 때 고무줄을 풀고 씻으면 달래가 한 가닥 한 가닥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이 묶여있는 상태로 씻어준 다음 마지막 헹굼시에 고무줄을 잘라내고 다시 한번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깨끗이 목욕 재개한 달래는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이제 달래를 썰어줄 건데요. 크기가 큰 알뿌리는 씁쓸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칼등으로 살살 두드려준 뒤 달래를 1.5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동그란 알뿌리 부분은 다른 재료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반으로 한 번 더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길게 4등분해서 잘게 썰어줍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기름을 두르지 않고 약불에 달군 마른 팬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볶은 멸치를 볶아줍니다. 이렇게 달래장에 볶은 멸치를 넣어주면 깊은 감칠맛이 더해져 달래장이 더욱 맛있어지고 영양도 풍부하게 채워줍니다. 2분 정도 볶아 입맛 살리는 멸치의 향이 올라오면 채반에 옮겨 담아 살살 털어 부스러기들을 정리한 뒤 한 김 식혀주세요. 달래장에 은은한 고급진 맛을 더해줄 생강을 강판에 갈아준 뒤 모아모아 꾹꾹 눌러 생강즙을 내줍니다. 볼에 양조간장 3스푼, 국간장 2스푼 반, 물 3스푼을 넣어주고 매실액 2스푼, 설탕 반스푼, 생강즙 4분의 1 티스푼, 고춧가루 1스푼을 넣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이제 썰어놓은 달래와 볶아놓은 멸치, 홍고추, 청양고추,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모든 재료가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 한 스푼을 넣고 다시 한번 골고루 잘 섞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완성된 달래장을 이렇게 갓 구운 김과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드시면 그 어떤 화려한 요리보다 더 맛있습니다. 오늘은 향긋한 달래와 볶은 멸치의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다른 반찬 없어도 밥 두 공기 뚝딱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맛있는 달래장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